영등포구가 2014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앞서 대학생과 만남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10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겨울방학 동안 구청에서 근무할 대학생과 조기량 구청장이 만남의 자리를 갖고 환영의 인사를 전하고 서로 격려하며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참여할 대학생은 50명으로 접수자 444명 가운데 8.8대 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됐습니다. 이들은 오는 2월 7일까지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행정 업무 보조, 현장 조사 및 안내 등의 체험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한편, 구는 이번 아르바이트를 통해 대학생들이 구정 업무를 직접 체험하고 구정에 참여하는 등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